자, 그러면 우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양윤 교수님 모시고 미국 주식 상황 지금 최근 한 월화수까지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는 일단 올랐고요. 아, 네, 그렇죠. 그전에는 훅 많이 빠졌었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목요일날 방송했잖아요. 그다음부터 뭐 거의 매일 빠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예, 실제로 보면 정확히 보면 닷새 4일 연속해서 하락했고요. S&P 500 다우 지수 기준으로. 네. 오늘 이제 모처럼 조금 반등했지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1% 내외 반등한 건 팩트가 되겠고요. 유가도 한 72달러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뭐 잠시 전에 뉴스 3을 통해서 충분히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 일단 반등한 것은 결국은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연준의 결과를 발표한 거 그리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좀 안정심리를 줬다. 뭐 그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보면 아직 뭐 이런 일단 지금 상당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9월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어질지 바로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점이 있다라고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모처럼 이제 시장 보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잖아요. 물론 대부분 많이 비상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최근에 일주일 동안 특히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연휴 기간을 같이 보면 미국 시간은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월화 수가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 4일 동안 있었던 거를 그림을 한 장으로 간단히 준비해 봤는데 뭔 일들이 있었는지. 네. 그러니까 네. 그림 보시면 이해가 딱 되실 것 같아요. 그림 보시면 3대 지수가 모두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좀 하락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주 급락이 있었죠. 급락했죠. 네, 그래서 겁나더라고요, 그날은. 예, 네, 이제 근데 그날 보면 결과 보시면 겁나지만 또 지나고 보면 오늘까지 오늘 들어보시면 저는 빠졌었나 하는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금요일 종가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거의. 예, 상당 부분 회복해서 네. 아직은 약간 좀 모자르다. 모자르지만 어쨌든. 예,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황다그룹의 파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뭐 우리 뭐 제2의 리만이다 아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셨지만 어찌됐건 3대 지수가 2%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3%에 더 떨어지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S&P 500이 9월 2일 장중 고점과 지난 월요일에 장중 저점하면 이제 드디어 5%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5% 이상 조정 없는 것이 뭐 작년 11월 최소 계속됐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냉정하게 고점과 장중 기준으로 하면 일단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5%까지 조정 보셨었고요. 나스닥 결론적으로 보면 그날 2%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가 계속 최근 들어서 17, 18 그 정도였는데 그날은 또 20% 이상 훅 올라가면서 28포인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그런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월요일 어저께 같은 게 어제 새벽에는 나름 3대 지수가 반등 출발했다가 나스닥만 좀 견디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제 3대 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1% 정도까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 3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떤 영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아마 관심은 달러의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얼마씩 됐냐. 왜냐하면 특히 이제 다음 가로 보여주면 바로 원달러를 보여주면 편할 네. 것 같은데요. 아마 계속 보셨던 분들은 물론 이제 메인 주로 거래되는 시장은 아니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9시부터 돼야지 이제 제대로 된 본거래가 나오고 이제 가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에서는 1870원 8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해졌다는 의미가. 여기 작년 연말부터 이제 지금까지인 거죠? 네, 그럼 지금 그러네요. 올해 들어선 최고까지 올라가고 지금 아직 되겠지만 작년에 뭐 1,08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게 1,170원 80. 물론 오늘 9시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러가 지금 강해지는 것은 그런죠. 조금 흐름 같아요. 그것은 어찌 됐건 중국의 황다그룹의 영향이 있다 없다는 뚜껑 열려봐야 알겠지만. 냉정히 보면 어찌됐건 달러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보다 약간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라도 달러가 조금 강해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금리는 사실 헷갈립니다. 사실 보면 오늘 그 발표하는 와중에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새벽 3시부터 이제 했는데 그 장소에도 보면 1.333430 왔다 갔다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채권에 대한 판단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내년과 후년에 금리 인상이 뭐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오늘 큰 흐름에서는 금리가 좀 등락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러 환율 1800뭐 이렇게
언급을 했나 봐요. 1178원 뭐 이런 1187원 뭐 이렇게까지 네. 올라갔단 말씀이시죠? 네. 1171, 1180원 1870원이면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러신가 봐요. 아, 잘못했어요. 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의 중국에서의 그런 좀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어떤 비트코인도 지금 이번 주 들어서 크게 출렁거리면서 4만 1천 달러까지 갔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4만 4천 선정까지 좀 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주요 종목으로 보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나스닥의 이제 대표성 종목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텐데 많이 관심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나스닥의 흐름과 거의 똑같은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어제 오늘 약간 반등 시도를 했지만 지난 월요일 날에 어떤 그 전체적인 갯바닥에서는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반등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고점에서 멀지 않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300 근처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시각을 보면 목요일 날 새벽 미국 시간은 수요일 날 종가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수준은 그렇게 멀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한 서너 달째 그런 빅테크, 빅5, 빅6 중에 가장 견조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 보셨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견조했고 저점을 꾸준히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아마 갖고 계신 분은 이제 고민 또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싸게 사신 분도 계시고 올해 비싸게 사신 분도 계시지만 본전에 되는 분이 꽤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팔아야 되나 뭐 고민하실 텐데 여튼 테슬라가 지금 나름 전체적으로 좀 저점 좀 올라가고 있는 네네. 그런 모습. 저점 대비하면 꽤 올랐네요,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그렇죠. 이게 고점에 1,700, 1,800 이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굉장히 보면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월요일 날 하락한 숫자에서 지금 회복이 아직 못하고 있는 정도. 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어제 오늘 시장에서 약간 특이하게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첫 번째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어저께죠.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요? 예, 그 어제 새벽이죠. 네네, 우리가 네. 놀 때요. 어제 새벽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회사 측에서 가입자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경고성 발언이 나오면서. 아, 디즈니가 스스로 그렇게 네네. 얘기했어요? 네.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성을 했죠. 늘상 이런 걸 자주 합니다. 회사 그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뭐든지 보수적 발표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자기네 생각하기에 속도가 둔화될 것 같으면 둔화될 것 같으면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넷플릭스도 그랬었고 넷플릭스는 사상 최고가 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최근에 추구책에서 나름 상대적으로 디즈니보다 네.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넷플릭스는 그 팡에서 탈락하고 뭐 좀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또 투명가 있다고 회복을 했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TV는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TV는 그냥 디폴트로 가져가는 분위기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 제외하고는 보통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넷플릭스 한쪽 또 하나가 디즈니로 가지 않겠느냐. 네.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가 지금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원래 11월 달에 시작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아마 11월 달에 시작하면 우리나라 벌써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이동통신이나 이런 데서 번들로 상당히 프로모션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디즈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웬만한 데 다 그냥 같이 깔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동통신 보거나 하고 아니면 집에서 케이블 깔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이런 거 하겠죠. 네. 몇 달 뭐 무료 이런 것들 많이 맞아요. 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은 디폴트로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같이 가는 세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11개 섹터 중에서 유틸리티가 좀 약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떨어졌는데 페이스북이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페이북이? 네, 오늘 페이스북이 4.0%가 떨어졌어요. 정확히 보면 3.99%가. 약간 추세 이탈하는 모습이네요. 어쨌든. 확 떨어졌죠. 네. 확 떨어졌는데 저기 이슈가 뭐냐면 그 아이폰 쓰세요? 네. 네, 아이폰 쓰신 분은 딱 느끼시면 네. 아실 것 같아요. 아이폰 안 쓰시면 이거 잠깐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한 세 달 전부터 iOS가 바뀐 다음에 새로 그 모처럼 이제 그 특정 앱에 들어가면 팝업이 하나 뜨잖아요. 뭐냐면 너의 개인 정보를 얘들한테 추적을 허용하겠느냐, 허용하지 않겠느냐가 뜨잖아요. 대부분 허용 안 하죠 그러면.
아, 대부분 허용하는 분도 있고 제가 보는 뉴스 있으려면 허용하는 게 어떻게 관심사 같은 것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니까 쿠키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반 정도는 허용하고 반은 허용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그 효과야. 그거에 대한 소위 한국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직역하면 그거에 대한 악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페이스북이 광고할 때 보면 이런 거거든요. 저커버그 여러 번 공식석상에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두 명한테도 타겟을 할 수 있어요. 타겟 광고할 수 있다고 광고했어요. 두 명. 심지어 둘이 뭔가 메시지를 주박하고 페이스북에 서로 얘기하는 게 있으면 뭔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두 명의 관심사에도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에 페이스북에 강조했던 반대. 그만큼 세밀하게 타겟 가능하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랬었죠. 네. 그리고 광고주한테도 그런 걸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노출이 얼마 되고 얼마 광고 효과가 있다는 그랬는데 예를 들어 100만 명의 여러 광고의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번에 조치로 인해서 30만 명이 50만 명이 그거에 대한 가치가 희석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약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그렇죠. 있고 그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그동안에 제공했던 어떤 플랫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약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자기네가 약간 저평가했다 그런 거랑 표현한 겁니다. 쉽게. 그래서 그거에 악영향이 좀 있다. 자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얘기를 네네네. 스스로 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4%가 떨어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그거는 가치죠. 가치. 네. 마찬가지 이제 구글은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구글도 그런 가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런 개별적으로 다 그런 소위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인데 그거를 그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에 따라서 정하면 그것도 영향을 받겠죠. 여튼 iOS가 먼저 애플이 먼저 했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동안 자기 생각했던 건 조금 영향이 더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면서 오늘 주가 좀 떨어졌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징적인 주가 측면에서 보면 최근 3-4일 동안 물론 그 밖에 다른 것도 있죠. 우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간 거 있겠지만 많은 분이 공감하는 것 위주로 좀 먼저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제롬 파월장의 FOMC의 오늘 발표문 그 이후에 있었던 거를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두세 가지만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롬 파월장의 발표문이나 이런 거 얘기한 거 보면 딱 한 두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테이퍼링은 곧 시작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1월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10월은 FOMC 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이지만 그걸 FOMC에서 발표해도 되고 그 전에 성명서를 발표해도 되고 아무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저는 이해하는 모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분기 한 번씩 점도표란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점도표란 것은 쉽게 해서 연준의 멤버들이 금년이면 금년, 내년이면 내년, 후년, 이번에 2024년까지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금리를 찍는 겁니다. 다플라시라는 게 그냥 찍는 거예요. 찍는 거. 네. 그걸 모아놨을 뿐인데 그걸 3개월 전 대비 지금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것인데요. 그것만 보면 대충 금년이면 금년, 내년 후년, 3년이면 이번에 3년 후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거니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요번을 발표된 것만 먼저 화면에 보여드리면 딱 이겁니다. 2021년은 이제 제일 왼쪽이니까 의미 없겠고요. 2020년 두 번째 거가 2022년인데 금리 인상이 18명 중에 9명이 됐어요. 딱 절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이게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이거는 뭐 너무나 그냥 명확한 거거든요. 금리가 내년에 한 차례 정도 올라가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27년에는 17명이 최소 한 번 이상, 13명은 두 번 이상 아, 금리 얘기했거든.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한 명 있네요. 있죠. 예. 소신 있는 사람이죠. 고집 왜 하죠? 아, 모르지만 소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지금 몇 번, 네 차례, 다섯 차례 올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3명이나 있네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서 미디안이라 해서 중간값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내년에는 한 번, 후년에는 두 번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인플레이션 오늘 인플레이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GDP 성장률을 이제 올해는 하향하고 내년에 올려놨어요. 뭐 이거 기저효과가 때문에 큰 영향이 있다 없다 하겠지만 금년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 달은 7%, 6월 달은 7%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9% 조금 내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코로나19의 변이가 늘어나면서 약간 네. 다시 멈칫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약간 경제 성장을 낮췄지만 내년은 오히려 기저효과가 있겠습니까? 내쳤으니까 내년은 그만큼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년은 3.3에서 3.8로 올려놨고요. 네. 2024년에 뭐 2년 후니까 큰 의미는 없겠지만 2.4에서 2.5로 올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그 좀 계속 보시던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증시 이제 피상저로 보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미국 증시 조금만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다 또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제리만 사태 걱정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보는 거면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자로 보면 5%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자로 기준으로 보면 5% 아니고 한 3% 정도 됩니다만 3% 조금 안 되는데 5%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야, 큰일 났다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최근 12년 동안이요. 리만 사태 이후 12년 동안에 5% 고점 대비 5% 떨어진 거는 몇 번 있었냐면 29번 있었습니다. 29번.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29번. 12년 동안 29번이면 두 번 이상씩 있었던 평균 얘기네. 5개월이 조금 안 되는 와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5% 떨어졌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하시거나 이게 큰일 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아, 저기 봐. 35.4%가 있네. 네, 그때도 다 있죠. 2020년에? 아,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 작년 팬데믹 때요. 팬데믹 불과 20일 만에 떨어졌잖아요. 네, 네. 35.4%. 아. 뭐 이제 그런 일 있었나 싶잖아요. 지금 정프로님도 저런 일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기억에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2018년도에도 20%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게 약 20%가 있잖아요. 네. 20%는 1년 반마다 있습니다. 최근에 별로 적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10%를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0% 조정은 보통 11개월에 한 번씩 있습니다. 10개월에 11개월. 그래서 늘 그래서 전화 본부장이 얘기하는 거가 조정이나 약세도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 8년? 네.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20%? 저도 금리 올릴 때 아니에요, 저게. 그때가 이제 저런 얘기 그 금리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막 제가 그 주식을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들 아십니다, 진짜. 왜요? 아니 그 제 주식 딱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20%씩 빠져 갖고 우리나라도 영향 많이 받았죠. 아니, 그때 기억나. 미국 주식도 작년 1월 달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2018년 10월에 10월 추석 때 그 무렵에도 막 특집 방송하고 그랬었어. 아, 그래서 막 심야에 막 해 가지고 막 댓글 엄청 날리고 막 그랬잖아. 너무 열심히 한다고 막. 세상은 너무 합니다. 세상은 너무 가혹해요. 예. 그 시장 월가의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몇 분 좀 리뷰를 좀 해 드리겠는데요. 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9월 시장의 어려움, 과거의 통계를 제가 지난주 뭐 이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을 저는 헝다그룹이 됐건 그리고 테이퍼링만 됐고 그것만 갖고 주가가 좀 재미없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지금 최근 5% 떨어졌지만 고점대 5% 떨어졌지만 쉼없이 많이 올라온 것 자체만큼 가장 확실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익 전망 자체가 지금 약간 슬로우해졌어요. 이익 전망에 우리 S&P 500의 이익 전망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익 조정 비율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봐야 된다는 이익 조정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 조정 비율 당연히 50 이상은 가야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 기업을 플러스로 50 올리고 절반 이하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요. 지지난주에 보면 약간 50 이하로 갔고 지난주 말에 발표된 거면 약간 50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 이익 전망이 평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어요. 거의 한 달째. 그것이 전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마찬가지 경제 성장의 피크다, 이익 전망의 피크다라는 같은 논리다 보셔야 되겠고요.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라고 제가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주가 그냥 막 하락했다고 지금 막 사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다고 사지 마라. 많이 빠졌다고 사지 마라. 그 얘기를 거니까. 하는 겁니다. 중국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거죠. 지금 뭐 헝다그룹에서 난 부도 안 난다, 파산 안 난다 그러더라도 누가 또 믿겠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공산주의의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비판하는 분이로 유명한 분이 되겠고요.
미국의 지금 데트슬링, 그러니까 국가 부채 천장에 대해서 계속 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결국 되겠지만 그 인프라 추가 인프라나 추가 부양책 그 내년 예산과 맞물려서 하원이 지금 잡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코로나 19 있죠. 테이퍼링도 마찬가지. 9월에 계절성 요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신규 상장이 계속되면서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 또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마인드가 특히 개인 투자의 신규 밀레니아들이 새롭게 들어온 사람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투기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과열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의 시각, 이 양반의 시각에서 너무 네. 지금 그래서 저 한 발짝 물러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10% 조정. 그래서 지난주에도 4,000포인트를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분 얘기. 그러니까 이분이 연말까지 4,000포인트 간다는 거고. 네. 베이스 케이스가 10%고요. 심하면 2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것이 보면 실적의 하향 조정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상승이 이익 전망, 이익 전망이 더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 달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다만 그러면 이렇게 시장 부정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경기 민감보다는 방어적 섹터를 좀 사고 금융주를 좀 사두라는 얘기를 네네. 하고 있고요. 근데 살짝 어감이 20% 빠진다고 할 때 살 찬스라는 식의 그 똑같습니다. 이분은 그쵸?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는 얘기를 네. 여전히 하는 그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을 예, 그림 보여주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보수로 보는 곳은 유명한데 이쪽도요. 근데 이분은 워낙 장기 모델로 보면 앞으로 10년간 재미없다는 겁니다. 네. 이분은. 10년간 그렇지. 재미없다고요? 네. 자기네 모델이 있는데 10년간 주가의 연평균이 마이너스 0.8%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번 장기 모델을 보면 워낙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전히 배당 성장주, 배당주 같은 걸 좀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굳이 좀 나쁜 쪽 먼저 좀 말씀드린 거가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적으로 보시면 제가 약간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17일, 9월 16일 일간 등락률을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별의별 통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굳이 따냐면 그게 9월 17일이었거든요. 9월 17일. 이것도 과거 한 30년 동안 평균입니다. 제일 위가 나스닥 100이요. 그다음에 러셀 2000이고 그다음에 S&P 500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 9월 때 여전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좀 보수적으로 제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했지만 결국 10월 중순 이후에 또 회복된 그림이 나오거든요. 과거의 평균의 통계적으로 보면 그럴 땐 너무 무리한 생각, 무리한 판단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두 분만 더 말씀드리면 탐리 같은 탐리. 경우에는 네.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안 좋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 겁나는 소리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가 자기가 봤을 때 절호의 매수기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절호의 매수기를 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JP모건의 마리코 콜라노빅도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은 왜 좋다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이들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굳이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면 이런 코로나19도 지금 피크를 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 활동은 다시 한두 달 차이 있을지언정 결제 활동은 다시 활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럼 뭘 사겠습니까? 경기 민감주를 사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별명이 반신반인인가 봐요. 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많이 소개해 주셨죠. 이분이 아. 3년째 베스트 스트래티지스트고요. 사실 이분 전에 이 잡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로 탐리입니다. 아. 탐리가 JP모건에서 아, 수석 투자 전략가를 나오면서 펀드 스트를 만들었고 아. 그 다음에 친구가 있는 분이 이분입니다. 마르가 콜라노빅이 이게 3년째 베스트 그 스트레치스트로 뽑혀 있는 사람이고 아, 얼마나 잘 맞추면 저런 별명 이분이 두 개가 별명 있잖아 반인 반신이고 또 하나가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분은 딱 검색하면 딱 두 개의 그 별칭이 붙거든요. 근데 뭐 네, 과거에 맞췄다고 해서 지금 네. 맞출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네, 네, 비슷한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저런 네. 별명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좀 위험한 시도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항영 교수님 만약에 CNBC 이런 데 나오면 이렇게 나왔잖아. 히스토릭 하이. 저는 히스토릭 하이보다는 그냥 통계가 있을 뿐이지. 히스토릭 하이. 있으니까 보여드릴 뿐이죠. 지금. 히스토릭 하이 프로페서. 네. 그래서 이거 이 두 분의 이 시각에 좀 추정하시는 분이라면 경기 네. 민감주로 가야 되는 거죠. 경기 민감주 가는 거가 되겠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같이 쫓아다니는 것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익 전망 자체가 지금 꺾였다. 네,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래셋 대우에서도 매주 월요일 하는 그림을 약간 변형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미래셋 보시면 전 국가 웬만한 국가 아시아 뭐 이머지 다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역시 보면 70에서 80 이상이 계속 상승 쪽에 베팅했었는데 전망했는데 지금 보면 2주 연속으로 50대 수준 확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그 이해하시죠? 파란색이 이익전망을 상향한 기업. 네. 하얀색이 회색이 내린 기업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자체는 이익전망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익전망에 저는 가장 하나의 변수를 하려 그러면 찍으라 그러면 이익전망의 상향과 하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 주시장이 네. 크게 올라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걸 이제 길 흐름을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리면 이걸 정리해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딱 이겁니다. S&P 500의 주당 이익입니다. 2021년도. 계속 올라가다가 작년 7월부터 계속 올라가다 조금 딱 정체돼 있죠. 3조. 아,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걸려면 이게 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도 살짝 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전 지금은 거의 한 3주째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예, 이번 달 들어서는. 예, 예. 다음 달 되면 다시 좋아질 거라 보고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이익 전망도 있고 그런 테이퍼링도 있고 거기다가 별로 전 생각도 안 했습니다. 헝다 그룹이는 거. 헝다 그룹 전 처음 들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중국에 관심이 아셨겠죠. 그런 것까지 다 이슈가 다 맞물려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핵심은 딱 이거다. 이익전망이 지금 안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사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지금 적극적으로 뭐 떨어졌다고 더 사고 지금 뭐 한국 재미없으니 미국에 올인하고 이런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늘 전 세계 시장을 좀 분산 투자하시라 이렇게 한국 재미없다고 미국이 올인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매번 얘기하는데 그거는 뭔가. 저는 한국도 좋아합니다. 네. 한국도 좋아. 다은지 전에 쭉 말씀하시던 미국 주식에 대한 입장보다는 조금 약간 좀 색깔은 네. 조금 지금 약간 주의하셔도 나쁠 일은 없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런 좀. 뜻에서 말씀드리죠. 네. 네. 오늘 생신이시죠? 아, 그런 거 안 좋아하시죠 이제. 그런 거 딱 싫어하죠. 딱 싫어하죠. 네. 딱 보면 알잖아요. 네. 또 왜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생일 누가 뜬들었어 또. 네. 생일 다 알아요 저는. 축하해요. 참 짜증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양인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